군인인 조카가 엔카 보고 수원 가갖고 차를 구입해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잘 아는 딜러분 소개시켜 줬을 건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차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좋아. 배터리도 교환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능 기록부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구입하고 성능보험 보증기간이 2000km 이내, 주행거리 2000km 이내, 그 30일 이내거든요. 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항상 가까운 카센터 잘 아시는 데 가셔갖고 성능 기록부랑 비교 점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중고차는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뭐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어디서 오일이 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요 사이로도 지금 좀 보이거든요. 오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필터 하우징이 이거거든요. 필터 하우징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 건지 아니면은 헤드 볼트가 풀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카 진단하고 무사고 확인했다거든요. 네, 무사고는 맞아요. 근데 성능지에 오일 누유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엔카 로 사셔갖고 오셔갖고 저한테 점검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상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성능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누유권을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 판매하시는 분은 성능보험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성능보험 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엔카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 밑에 수원까지 가갖고 차를 구입했는지도 모르겠고, 좀 이따 조카 올 거예요. 군인인 조카 오면은 자세하게 물어보고 한번 대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입하고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체킹해보니까 배터리가 죽었더라고요. 어차피 소모성 부속이고, 앞으로 타야 되니까 그냥 배터리 교체를 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고 언더 커버 탈거하기 전 모습입니다. 오일이 이렇게 많이 맺혀져 있거든요. 언더 커버에도 이렇게 많이 생게 지금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유에 체크가 안돼 있어요. 언더 커버는 탈거한 모습이고요. 이쪽에 오일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알았을 건데 왜 성능지에는 누유 없음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홀로카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화요일 날 국군의 날이잖아요. 저희 조카가 수원에서 엔카 그랜저 HG LPG 차량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카 마크가 있길래, 엔카는 무조건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일 누이가 엄청 있습니다. 당연히 성능 기록지에는 누이는 없다고 써 있었고요. 지금 다행히 이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안 넘었어요. 지금 현대에서 2차 정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LPI 차량은 10년 키로수는 무제한이고요. 보증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헤드볼트 올로움 그것 때문에 지금처럼 셀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앞쪽에 보면은 이 헤드 가스켓 쪽에 이쪽에 지금 살짝 젖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조카가 좀 미안했었나 봐요. 어떻게 가갖고 차를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차를 갖고 와서 뭐 등록을 해야 된다길래 잠깐만 한 번만 떠보자 해서 떠봤는데 이렇게 오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일이 샜으면 누가 샀겠어요, 그죠? 지금 차를 구입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아시는 블루엔지 가가지고 헤드볼트 올라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하는 업체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5일타 하우징에서 사는 거는 보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세누유는 이런 게 미세누유 아니겠습니까? 차가 10년이 됐는데 뭐 이런 새는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죠? 프론트 케이스 쪽에서 약간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새는 건 아니에요. 저 위쪽에서도 새갖고 조금 딱 엔진 상태는 다 닦아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죠? 일단은 좀 이따가 조카한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또 블루엔지 가가지고 한번 또 확인도 해볼 겁니다. 이 정도 세면은 환불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맨날 유튜브로만 뭐 환불권, 뭐 환불권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중고차이니까 고쳐 타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아 이렇게 많이 세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헤드볼트가 올라와서 만약에 이거랑 같다 그러면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군인인 우리 조카 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아침치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찍어갖고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블루엔지 가서 확인도 할 거고요. 만약 블루엔지에서 헤드 쪽뭐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보증은 남았어요. 이 차가 14년식이고 12월 18일 날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월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증은 남아있는 건입니다. 아, 이 현대 요 엔진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오일이 맺혀 있어요. 근데 성능지에 왜 누유 체크가 안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혹 미세누유 써 있었, 체크가 돼 있었으면 아마 구입을 안 했을 겁니다. 좀 이따가 조카 오면 다시 물어볼 거고, 블루엔지 가서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누유예요. 이렇게 뭐 새는 건데요. 여기서 많이 새나 봐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새면은 볼트 올라온 거거든요. 10년의 키로수 무제한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이분 차는 1년이 지났었나 봐요. 한번 현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조금 심해지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여기 리코일 박는 거 아시죠? 리코일 박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차를 왜 수원까지 가서 샀어? 그냥 엔카 보고. 엔카 보고 간 거잖아요. 네. 그 엔카 맞는 거죠? 근데 원래 엔카가 나도 차를 많이 손님들이 갖고 와서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성능이 안 맞는 거진 없었어. 뭐 사고 무사고 다 맞고 뭐 누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맞고 했는데 너도 봤지만 지금 누유가 심해. 그죠? 근데 얘네들이 빼먹은 거야. 결론은 네가 많이 거기 누유 있었으면 아마 확인하고 안 샀을 거야. 그죠? 저렇게 많이 샀으면 그 사람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누유를 빼먹은 것 같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성능 보험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일 새는 부위가 성능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다른 미세하게 새는 거는 뭐 어떻게 되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새는 오일 쿨러 쪽인데, 그걸 따로 또 별도로 또한20 얼마 내라고 그랬지. 네, 20만 원. 한 30만 원도 보고서 이제 더 추가 비용을 내면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억울하잖아, 그치? 일단 이거는 차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30만 원에 내거 50만 원에 내거 추가로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차를 반품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능은 가니까는 뭐 쿨러 쪽은 보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뭐 추가금 얼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갖고 와서 고쳐주던가 그렇게 얘기하고. HG 그랜저 다행입니다. 블루엔지에서 10년이 안 넘었다고 확인했고요. 보증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 처리하면서 추가로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벨트라든가 호스 같은 거 추가적으로 돈을 주면은 작업할 때 깔끔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엔카 뭐 그런 거다 따지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인한테 가서 찾아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